전시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유물은 받침이 있는 은잔입니다. 왕비의 머리 부분에서 발견된 건데요. 이 은잔에는 신관과 눈, 면꽃 등이 정교하고 또 세밀하게 그려져 있습니다. 무령왕릉에 있던 무령왕과 왕비의 관에는 권위를 상징하거나 남은 기업에 막아주는 뼈물 떡으로 잔신부와 금동신발, 또 뒷꽂이. 이번 정류소는 하평리입니다. 다음 정류소는 강동하리입니다. This stop is 하평리. 문화가 있어서 하나씩 찾아가며 달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왕과 왕비의 대교와 달가침대가 관람객의 눈을 사로잡고 있는데요. 이 진품은 복합적인 제도로 되어 있어서 올바로 보존하기가 아주 까다로운 문물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번 특별전이 시작되고 딱 11일간만 왕과 왕비의 것이 동시에 진품으로 전시됐고요. 이제 교대로 선보일 계획이어서 현재는 왕비의 것을 진품으로 볼 수 있는데요. 이 왕과 왕비의 베개와 발받침대를 함께 만나보시죠. 네, 여기 보이는 유물들이 이제 왕과 왕비의 베개와 발받침대입니다. 이번에 이렇게 같이 공개되는 것은 정말로 보시는 것만 처음이고요. 그래도 이제 왕의 베개와 발받침은 워낙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이 제품도 교체해서 전시하고 있는데 이제 까만 침대에 금으로 된 이번 정류소는 방동하리입니다. 다음 정류소는 하천리입니다. This stop is 방동하리. 가운데에서 영어의 규칙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집니다. 이쪽에 보이는 것은 왕비의 베개와 발받침대 부분이 지정되어 있고 가능하면 11월 안에
is 사분지. This stop is Gyeongpo Beach.